말없이 한참을 땅만 살피며 걷던 광욱 씨. 내 앞에 굉장히 귀중한 약초가 있어요. 여기요? 응? 맞춰볼 수 있겠어요? 여기에요? 여기 응. 귀한 약초가 있어요? 응, 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약초가 보여요. 대체 귀중한 약초가 어디 있다는 걸까요? 숨은 그림 찾기 하듯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지만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. 작년에 났던 싹이에요. 네? 이걸 보고 캐는 거예요. 아니 그냥 나뭇가지 아니에요 이거? 깎임에서 잎이 나왔던 흔적들이 있죠? 재작년 싹대가 이만큼 좀 전에 남아있었잖아요? 네. 그게 남아있을 정도면 그래도 조금 한 5년 이상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 가까이 안 됐겠나. 이게 뭐예요? 이거 이름이 삽주. 삽주.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이름에 생김새로 봐선 여느 약초들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. 뿌리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요? 일단 신중하게 삽주를 캐기 시작하는 광욱 씨. 여기다 보세요. 삽주가 어떻게 크는가. 이렇게 혹이 생겨요. 그럼 요거는 새 뿌리라고 보면 돼요. 근데 요 부분에 약성이 더 많이 있고 더 좋아요. 아, 백출이 더 좋은 거예요? 그럼 왜 그러냐면은? 가느다란 줄로 두 개의 뿌리가 이어져 있는데요. 원래 뿌리가 어느 정도 자라면 새 뿌리를 만들어 영양분을 이동시킵니다. 그런데 대체 어디에 좋은 걸까요? 집식부 병을 낳게 준 아주 귀한 약초로 써요. 이 보면 꼭 생김새가 꼭 위장처럼 생겼어, 그죠? 위장에 좋은 삽주. 아, 이게 위장에 좋아요? 이 삽주가 아내 위장병을 낫게 해준 바로 그 약초랍니다. 두 개의 뿌리 중에서도 새로 생긴 부분을 꾸준히 복용해왔다고 합니다.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삽주를 캐느라 여념이 없는 광욱 씨.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요. 끊어졌고. 그렇다고 캐기만 하고 그냥 갈 수야 있나요? 그렇죠? 건조한 산지에서도 질긴 생명력을 자랑한다는 삽주. 뿌리 한쪽을 잘라 다시 심어줍니다. 그럼 또다시 뿌리를 내리겠죠. 낙엽을 덮어줘야 습이 차서 또 싹을 틔울 수가 있어요. 조심스럽게 삽주를 챙기고 드디어 산을 내려가는 광욱 씨. 1박 2일 만에 돌아온 집. 걱정스럽게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문 밖까지 나와 남편을 맞이합니다.